외부 사람들 없이 당신하고 나오고 둘이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찜질방이야. 이곳의 정체는 바로 프라이빗 찜질방. 평소 찜질을 즐기는 아내 혜영 씨를 위한 나은일 씨의 서프라이즈 이벤트입니다. 따뜻해. 평소에도 관절 건강을 위해 찜질을 즐긴다는 혜영 씨. 네, 등이 좀 따뜻해져? 너무 좋은데? 뜨끈뜨끈한 게 그냥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찜질하고 하는 게 땀내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관절 염증에도 도움이 된다잖아. 관절 건강을 위한 나한일 유혜영 부부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찜질. 찜질방의 높은 온습도는 오늘 같은 겨울 산행 후 굳은 관절과 근육 이완에 좋다는데요. 이건 또 언제 시켰어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식혜, 삶은 계란. 이제 호박 줄게. 맛있다. 어머머. 갑자기 청량기가 발동한 혜영 씨? 아니, 여기는 제일 아픈데요. 나도 깜짝 놀랐어. 내가 미안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저 다리 올려봐. 좀 이쪽 당겨야지. 이렇게 앉아야지. 마사지. 와. 너무 고마워서 관절 건강에 좋은 마사지 좀 해주려고. 평소 셀프 마사지로 연골 탄력을 지킨다는 혜영 씨. 남편을 위해 실력 발휘 제대로 해봅니다. 오늘의 서비스는 여기까지. 등산 후 찜질로 한결 개운해진 몸. 슬슬 출출해질 시간인데요. 노량진의 단골 식당을 찾은 부부. 관절 건강 지키는 부부의 저녁 메뉴는 쫄깃쫄깃 대방어 한상. 황혼이 되어 만난 후 무엇보다 신경 쓰는 게 음식이라고 하는데요.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 관절 연간 건강에 좋은 생선회는 두 사람이 즐겨 먹는 메뉴랍니다. 얼른 먹자. 떨어져 지낸 시간만큼 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다는 두 사람. 엄청 생생해.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죠? 대방어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대. 그래서 관절에 좋대 아주. 차나깨나 관절 건강 생각뿐인 두 사람. 괜히 관절 튼튼 부부가 아닌데요. 부부가 식사 후 꼭 챙기는 것이 또 있습니다. 많이 먹었어? 아, 이제 배불러. 배불러? 우리 늘 챙겨 먹던 거 그거 챙겨 왔어? 내가 맨날 챙겨 가지고 다니지. 그래? 유혜영 씨가 매일 챙겨 다닌다는 부부의 히든 카드. 재생 능력이 없어 한 번 퇴화하면 회복되지 않는 연골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다는데요. 그건 뭐죠? 콘도르친이 관절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빼먹지 않고 챙겨 먹고 있어요. 갱년기가 오고 나서 관절이 좀 뻣뻣하고 좀 뭔가 뭐 안 좋은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런 증상들이 조금 많이 좋아지고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관절 건강 잘 챙기자. 오케이. 부부의 마지막 비법은 콘드로이친이었습니다.